자, 그래서 이제 가족의 네 가지 과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공부했던 내용이 네 가지 과업 중에서 두 가지, 가족 자신과 관련된 과업에서 첫 번째 가족 자신의 삶을 돌보기, 두 번째 희망을 간직하기, 요거 저희가 지난주에 공부했고요.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이 당사자, 환자와 관련된 과업에서 첫 번째 가족 환자 관계 개선, 두 번째 수용과 지원, 이렇게 이제 공부할 예정입니다. 자, 지난번에 공부했던 거 잠깐 환기만 해볼게요. 그냥 읽고만 지나가겠습니다. 자, 가족, 자신을 돌보는 가족이 환자에게 좋은 가족이다. 아그네스 B. 하트필드라는 분이 했던 이야기고, 자, 첫 번째, 자신의 개인 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한다. 두 번째,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한다. 세 번째,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다. 네 번째,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한다. 다섯 번째, 가족들 간의 역할을 분담한다. 여섯 번째, 가족 교육과 자조 모임에 참석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돌보셔야 합니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희망을 간직하기에서는 다시 두 가지 희망을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 병치료에 대한 희망과 믿음. 두 번째, 당사자에 대한 희망과 믿음 이야기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먼저 첫 번째, 병치료에 대한 희망과 믿음에서는 치료의 결과는 개인마다 크게 다르다. 인간은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다. 병 자체가 결과를 좌우하지 않는다. 그래서 당사자와 가족이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 이야기했고요. 그다음 최악의 순간에도 선택 가능한 대안들이 있다.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발병 자체가 기회일 수도 있다.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 병을 잘 극복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당사자와 가족의 경험담, 회복 수기 이런 게 중요하다. 어느 모임이든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모임에 가입하여 활동해야 한다. 이야기했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희망 중에 두 번째 당사자에 대한 희망과 믿음. 당사자가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가족이 그 희망을 대신 간직해야 한다. 당사자의 건강한 부분과 강점을 기억하고 환기해야 한다. 당사자가 다시 일어설 것이라는 믿음을 간직해야 한다. 그 다음에 당사자의 꿈을 소중히 생각해야 한다. 꿈꿀 수 있는 자유를 주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가족 환자 관계 개선 그리고 가족의 수용과 지원 이야기인데요. 그중에 이제 가족 환자 관계 개선입니다. 관계 개선은 크게 제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족과 환자 간의 대화법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 태도에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태도 네 가지가 요거예요. 첫 번째 너그러운 무관심. 두 번째 감정은행 통장, 세 번째 로저스가 제안한 상담자의 세 가지 태도라고 해서 진실성,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공감적 이해.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한계 설정. 요 네 가지 태도를 제가 이제 강조를 하거든요. 자, 요 네 가지 태도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오른쪽에 보면 환기 해놓고 특히 중요한 초점들 해서 제가 안전, 안정감, 플러스 신뢰, 믿음, 자발성, 자기결정권 존중, 비유에서 1급수가정, 오아시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평소에 제가 늘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특히나 우리 조현병 당사자들의 경우에 안전의 욕구가 매우 강합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을 위험하고 두려운 곳이라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 안전의 욕구, 이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제가 평소에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치료의 출발점은 무조건 안정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많이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가족분들이 자녀를 대할 때 어떻게 하면 이 안정감을 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안전하다는 느낌, 그 다음에 심리적 안정감 이런 걸 줄 수 있을지를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렇게 하자면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가족분들이 당사자의 자발성과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의 뜻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 그 다음에 비유해서 1급수 가정 오아시스 이야기 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제가 평소에 늘 우리
당사자들은 물고기로 따지면 1급수 어종입니다. 맑은 물에서 살 수 있는 물고기입니다. 따라서 사회는 우리 사회는 3급수 사회라 하더라도 혼탁한 사회여서 우리 당사자들이 살아가기 힘든 여건이라 할지라도 우리 가정부터 1급수 가정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만 있으면 당사자가 살았다 싶은 느낌이 들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 속에 우리 당사자들이 갈 수 있는 곳, 당사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많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걸 제가 이제 오아시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평소에 늘 강조했기 때문에 제가 환기라고 해서 써뒀고요. 이제 요 이야기 말고 플러스해서 제가 이제 이야기 네 가지 지금 태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너그러운 무관심, 두 번째 감정은행 통장, 세 번째 로저스가 제안한 상담자의 세 가지 태도, 네 번째 한계설정 이야기인데 너그러운 무관심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무관심해서 무관심한 게 아니라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줄 수 있는 것. 요거죠. 우리가 이제 가족분들이 이 병이 발병하게 되면은 제가 가족분들한테 당부하는 큰 이야기 중에 하나가 가르치려 하거나 고치려 하지 마십시오. 가족은 지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교육자 또는 치료자가 되려 하지 말고 지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해하고 담아주고 그러니까 안아주고 그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보면은 이제 잘못 생각하면 가르쳐야 된다,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꾸 바른 말을 가족분들이 당사자가 어떤 행동을 하면은 그걸 교정을 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생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교정시켜 주시려고 하기도 하고 저희 상담실에도 이렇게 오셔서 보면 가족분들이 사사건건 이렇게 지적하고 간섭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사해야지 또 뭐 일어서서 인사해야지 뭐 해야지 이렇게 사사건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제발 그러지 마십사. 그냥 내버려 두십사. 예의가 있건 없건 예의에 맞게 행동해야 된다. 또는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어떤 자기가 이 되는 이야기 안 되는 이야기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서 그걸 자꾸 지적하고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냥 옳다 그러다가 없어야 됩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옳다 그러다가 없는 세계로 들어가셔야 돼요. 당사자가 되는 소리를 하든 엉뚱한 소리를 하건 간에 내버려 두십시오. 그냥 그러냐 하고 잘 들어주십시오.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너그러운 무관심이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큰 게 아니면 다 사소한 잘못이나 실수나 사소하게 뭐 어떤 게 눈에 거슬리는 거 이건 전부 다 모르는 척 하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최근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저런 이야기를 자주 생명에 관계된 거 아니면 다 내버려 두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큰 방향만 보고 가십시오 하는 거예요. 지금 얘가 지금 전체적인 방향이 점점 못해지는 쪽으로 가고 있나? 점점 지금 못해지는 쪽으로 가고 있나? 아니면 점점 조금씩 그래도 나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나? 이 전체적인 방향을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점점 못해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 라고 하면은,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해서 이거를 뭐 강제로라도 입원을 시켜서 치료를 해야지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이제 걱정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볼 때 몇 달 전에 비해서 지금이 그래도 좀 낫다. 이전하고 작년하고 비교하면 지금이 더 낫다. 몇 달 전하고 비교했을 때 더 낫다. 이게 이전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도 점점 더 나은 것 같고 점점 더 나아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신다면 그냥 내버려 두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것만 보고 가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제 전체 큰 방향만 보고 가십시오. 그걸 제가 이제 너그러운 무관심으로 대하십시오. 알아도 모르는 척 하고 이렇게 대하십시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가족분들이 지나치게 애들을 생각을 하다 보면 때로는 애들을 대신해서 가족분들이 자꾸 나서시는 경우도 있어요. 대신 해결해 주려고 하는. 애가 밖에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서 들어왔다. 그럼 가족분이 대신해서 막 항의를 하고 하는 이런 경우들 같은 게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사 하는 게 이제 제 이야기죠. 지한테 코치만 해주시는 거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들어와서 지가 씩씩거리면 그 이야기 충분히 잘 들어주고 그 다음에 내 생각에는 이렇게 네가 가서 말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코치만 뭐 해주시면 됩니다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고 대신 나서서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나서서 해결해 주려고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 이 당사자들의 비주장성의 문제가 개선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게 우리 당사자들이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다들 비주장성이 문제인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항의를 못하고 제대로 시정을 요구하지 못하고 참고만 살고 이런 것들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스스로가 가서 이야기하고 스스로 가서 해서 이걸 바로잡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이거를 대신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대신 해주시려고 하는 태도를 버리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아무튼 이 너그러운 무관심으로 대하십시오. 당사자가 좀 좋아진들, 좀 안 좋아진들 그냥 그러려니 하루 날씨가 좋았다가 날씨가 흐렸다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무심하게 그냥 지나가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로 제가 강조하는 게 감정은행 통장이라고 하는 우리가 통장에 저금을 많이 하듯이 우리가 은행에다가 저금을 많이 하듯이 우리 사람의 감정에도 저금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금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은행에다가 평소에 돈을 아껴 쓰고 저금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 장래를 대비해서 그렇잖아요. 노후를 대비해서 또는 위험할 때 위기시에 누가 아프다든지 집에 큰일이 있다든지 그걸 대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축을 많이 하는데요. 원리가 똑같습니다 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평상시에 당사자가 상태가 좋을 때 잘 지낼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우리가 이때가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근데 왕왕 잘못하시는 경우가 어떻게 되느냐면 평상시에는 잘 지내니까 아 이제 잘 지내나 보다 아무 문제가 없나 보다 이제 서로 간에 대화할 생각도 안 하고 서로 간에 그냥 뭐 지가 어떻게 지내는지 그냥 내버려 두고 나는 내 생활하고 좀 무관심하게 지내고 이렇게 그냥 평상시에는 이렇게 지내다가 나중에 어떤 지가 좀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서 막 뒤집어지거나 하면 그때 가서 신경을 바짝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사실은 평상시에 지가 잘 지낼 때 이때에 저금을 많이 해야 된다. 저금을 많이 한다는 게 뭐냐? 지하고 지가 지 말을 할 수 있는 기회, 시간을 많이 주는 거죠. 지금 어떤 말이든지 지가 지 말을 많이 하도록 하고 내가 들어주고 이제 이렇게 그다음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자, 지를 위로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등등 이런 거는 전부 다 저축을 하는 말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적하고 나무라고 뭐 혼내고 이런 건 전부 다 저축을 저금을 찾아 쓰는 거란 말이에요. 지로하여금 나로부터 멀리 도망가게 만드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지를 대할 때에 지 마음에 계속해서 엄마는 좋은 사람, 아빠는 좋은 사람, 자기가 힘들 때는 엄마 옆에 오고 아빠 옆에 오게끔 만드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다가오게 만드는 거. 제가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잖아요. 딱 달라붙게 만들어야 된다. 내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언어적 메시지가 있고 비언어적 메시지가 있는데 사실은 언어적 메시지보다 훨씬 중요한 게 비언어적 메시지죠. 나의 얼굴 표정, 음성, 눈빛 이런 것들이 지가 느낄 때에 아, 내를 좋아하는구나, 내를 이뻐하는구나, 내를 대단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게
평상시에 느껴져야 되거든요. 근데 말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내가 속으로 애를 한심하게 생각하면 언어 표현으로 한심하다 표현을 안 해도 나도 모르게 눈빛이 한심해하는 눈빛이 나가요. 얼굴 표정이 한심해하는 표정이 나가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점검을 해야 돼요. 내 마음을 점검해서 내가 혹시 우리 애에 대해서 낮춰보는 게 있지 않나. 한심하게 생각하는 것 또는 화가 나 있는 것, 애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게 있지 않나 또는 낙담하고 있지 않나 이런 거를 내가 내 마음속에 잘 점검을 하셔서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을 자꾸 버리시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다시 좋은 마음으로 가져야만 이게 나도 모르게 애를 아침에 지 방문을 열고 나와서 거실에서 만날 때부터 내가 활짝 웃어줄 수 있게 된다고요. 그때에 자칫하면 우리가 힘든 생활을 계속하다가 보면은 애 얼굴을 한번 봐도 웃어주는 표정이 아니라 근심 어린 표정으로 걱정이 가득한 표정과 눈빛으로 쳐다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애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내 마음을 밝게 가지고 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애를 그냥 언제 어디서든 애를 볼 때에 밝게 웃으면서 애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말을 하더라도 경쾌하게 즐겁게 좋은 음성으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말의 내용도 지한테 계속 걱정스러운 이런 톤으로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지한테 부담을 자꾸 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지가 말할 때는 잘 들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지한테 말을 해줄 때는 항상 위로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기뻐해주고 이런 말들을 해야지 되죠. 그래야 이제 평상시에 이렇게 저축이 되는 거거든요. 평소에 이렇게 감정은행 통장에 저축을 많이 해두면 위기 시에 이걸 써먹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위기 시에 부모하고 자녀가 관계가 좋으면 위기 시에 대해서 부모가 병원 가자 하면 애가 병원에 잘 따라가게 되고 약 먹자 하면 약도 잘 먹게 되고 또 위기 시에 지가 힘들 때 부모 옆으로 지가 찾아와요. 그래서 외지에서 생활하던 애가 부모 옆으로 찾아오고 부모 옆에만 있으면 지가 마음이 안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병의 증상이 저절로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이 감정은행 통장에 저축을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로저스가 제안한 상담자의 세 가지 태도 이 방법으로 당사자를 대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인데 진실성과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과 공감적 이해인데 순서적으로 보자면 진실성이 맨 밑바탕이 되고 그 위에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 위에 이제 공감적 그랬을 때 비로소 공감적 이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보면 실제로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죠. 공감적 이해. 공감적 이해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전달이 안 돼요. 로저스가 평생을 추구했던 게 뭐냐면 이 공감적 이해라고 표현을 해뒀지만 이게 로저스가 말년에 가서 이 용어를 자기가 이렇게 붙인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글을 쓰죠. 뭐라고 글을 썼느냐면 내가 명칭을 잘못 붙였다. 정확한 이해라고 명칭을 붙였어야 됐다. 그런데 내가 공감적 이해라고 명칭을 붙였더니 사람들이 이걸 내 의도를 오해하더라. 지금도 보면은 상담자들이 이 상담 영역에서는 이 공감적 이해, 로저스의 이 상담자의 세 가지 태도가 무지 유명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상담 영역에서 보면 공감적 이해를 공감적 이해는 공감이다. 해서 그냥 서로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면 내가 같이 공감해주고 위로의 말을 해주고 같이 마음 아파해주고 이거를 공감, 이런 공감, 이거를 공감적 이해다라고 설명하는 교수들, 상담자들이 많아요. 유튜브 영상에도 보면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이게 공감은 영어로 empathy고 공감적 이해는 영어로 empathic understanding인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공감과 공감적 이해가 같은 말일 것 같으면 로저스가 굳이 공감적 이해라고 용어를 붙일 이유가 없죠. 공감이라고 붙이면 되지. 공감적 이해라고 붙였을 때는 이게 공감하고 다른 거니까 공감적 이해라고 용어를 붙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상담자들이나 학자들이 공감적 이해가 곧 그냥 공감이다. 이래버리면 곤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 공감이라고 하는 건 정서적 차원,
에서 지 힘들어하는 감정을 같이 힘들어해주고 지 감정을 같이 느껴주고 같이 소통하고 요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걸 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죠. 결국 정서적 차원에서 뭐 어떻게 소통하는 일치하는 그걸 우리가 공감이라 한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그거는 공감이야 그렇거나 말거나 간에 관계없이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로저스가 말하는 공감적 이해가 뭐냐 엠파시크 언더스탠딩이 뭐냐 하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저기에 반대되는 말이에요. 진단적 이해에 반대되는 용어예요. 1950년대 로저스가 이 용어를 사용할 때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1940년대와 1950년대에 로저스가 1940년대와 1950년대에 이 용어를 쓰고 그때 한창 활동했던 분인데 19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활동했던 분인데 자신의 이 상담 이론을 내놓은 때가 1940년대, 50년대 이 무렵이거든요. 이때에는 미국에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그렇고 그 1940년대, 1950년대에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정신분석이 완전히 진리처럼 받아들여지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 그리고 그런 정신분석 치료법들이 완전히 진리처럼 받아들여지던 시기였는데 이제 이 프로이드의 이론에 따르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는 공감이 상담자들의 매우 중요한 덕목이 되어 있어요. 상담자들이 공감해 줄 줄 모르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상담자는 매우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상담자로 간주가 되거든요. 오늘날은 공감이 상담자의 필수적인 덕목인데 이 무렵에 프로이드 시절에는 프로이드 이론에 따르면 공감은 상담자의 좋지 않은 부적절한 그 자질이라고 봤고 상담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이해라고 봤던 거예요. 상담자는 내담자를 이해할 줄 아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되는데 무엇에 입각해서 정신분석 이론에 입각해서 그 내면의 무의식이 돌아가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이 이해력, 통찰력 이런 게 이제 매우 중요하게 간주될 때예요. 그럼 공감은 뭐냐?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이건 역전이의 하나로 본 거거든요. 우리가 전이감정, 역전이감정에서 프로이드 이론에서 전이감정은 내담자가 자신의 부모님이나 자기의 중요한 사람에 대해서 느꼈던 감정을 상담자에게 그대로 덮어씌워서 느끼는 것과 전이감정이고 그러니까 뭐냐면 내담자가 자기 아버지를 어려워했으면 자기 아버지와 비슷하게 느껴지는 남자 상담자를 어려워한다든지 이런 게 전이감정이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근데 역전이감정은 뭐냐?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과거의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덮어 씌워서 느끼는 것을 역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담자도 사람인 이상에는 내담자를 보면 내담자들 중에 이쁜 내담자도 있고 괜히 싫고 미운 내담자도 있을 거잖아요.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담자가 지 감정을 내담자한테 자꾸 덮어 씌워서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간주를 했던 거예요. 프로이드 이론에서는. 그래서 공감이라고 하는 용어가 엠파시라는 용어가 당시에는 좋지 않은 용어로 간주가 되던 시절이죠. 언더스탠딩이 중요한 이해가 중요한 시절이었는데 이 치료자가 갖추어야 될 이해의 덕목이 두 가지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가 진단적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된다. 또 하나가 치료적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단적 이해는 영어로는 다이아그노스틱 언더스탠딩이고 치료적 이해는 Therapeutic Understanding인데 이 진단 첫 번째 갖춰야 될 상담자, 치료자의 능력이 진단적 이해 능력이에요. 진단적 이해 능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상대가 말을 할 때 내가 가타부타 말없이 피드백을 주지 않고 내 혼자서 파악하고 판단하는 이 능력이 진단적 이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아 지금 저거는 망상 이야기네. 저거는 지가 지금 아버지에 대해서 저 화가 나 있다는 이야기네 등등 이런 식으로 그 어떤 내담자의 말을 들으면서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것인지를 상담자가 판단하는 것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 이 정확한
진단적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치료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프로이드 이론에서는 내가 알았다고 해서 바로바로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프로이드 이론에서는 뭐냐면 이 내담자로 하여금 결국은 내담자가 자기 자신의 문제를 깨달아서 나중에 통찰에 이르게끔 도와주는 것인데 이게 내담자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상담자가 내가 알았다라고 해서 이건 말을 하게 되면 섣부른 해석을 해주게 되면 이건 오히려 방해가 된다. 이렇게 해서 딱 때가 됐을 때 본인이 알아들을 만한 때가 되었을 때 내가 이해한 바를 말을 해줘야 된다. 요걸 이제 해석이라 하거든요. 이 해석을 해주는 거는 때가 돼서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때가 되기 전까지는 상담자는 입을 꾹 다물고 있어야 된다. 치료자는 입을 꾹 다물고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프로이드 이론에서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이드 이론에서는 상담자의 태도에 어떤 걸 대단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프로이드 이론에서는 중립적인 태도를 되게 중요시해요. 그래서 신상불명의 법칙 이라고 하거든요. 뭐라면 내담자도 상담자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이런 거 저런 걸 물을 거잖아요. 선생님 제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셔요? 이렇게 물으면 정통 프로이드 학파에서는 선생님이 제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제 이야기에 대해서 제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물을 때 정통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맞다 틀리다 내 생각을 이야기를 안 해줘요. 뭐냐면 이야기하면은 다시 되돌려주죠. 왜 그런 질문을 하지? 왜 내 생각이 궁금하지? 내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이렇게 내 생각을 이야기 안 해주고 계속 다시 되돌려준다고요. 이렇게 내 생각, 나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주지 않는 것.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도 주지 않고 내가 지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느낌을 받는지를 전혀 이야기해 주지 않는 요거를 신상불명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상담자에 대한 것을 절대 공개하지 않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신상불명의 법칙 그리고 중립적 태도 이러거나 저러거나 간에 이걸 상담자는 항상 바위와 같이 굳건해야 된다. 지가 화를 내거나 말거나 지가 화를 낸다고 해서 내가 감정적으로 동요가 돼서도 안 되고 지가 내 좋다고 매달린다고 해서 내가 거기 또 혹하고 넘어가도 안 되고 이렇게 항상 굳건한 이런 태도를 보여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이런 전략을 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상담자가 나에 대한 정보를 안 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내담자가 혼자 추측하잖아요. 내 말을 듣고 지금 분명히 나를 싫어할 거야. 내 말을 듣고 분명히 나한테 지금 화가 났을 거야. 이렇게 혼자 자꾸 추측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이걸 이제 그러니까 전의 감정을, 내담자의 전의 감정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취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에 대해서 관계가 불편하고 늘 아버지가 자기를 나무랄 것 같아서 두렵고 무섭고 했던 사람은 이 자리에 와서 상담자를 대하는 태도가 마치 자기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처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자꾸 추측하면서 아버지가 자기를 안 좋게 생각했던 것처럼 상담자도 안 좋게 생각할 것이라고 자기 혼자 자꾸 생각을 하고 하다가 보니까 상담자한테 눈치 보고 절절매게 되고 그러다가 별거 아닌 거에 또 화를 내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느꼈던 감정, 여러 가지 아버지를 대하던 태도가 상담실에서 다시 재현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 느꼈던 감정이나 태도가 여기에서 느꼈던 감정, 이게 이제 재현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현실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일부러 전이 감정을 극대화시켜서 과거의 경험이 여기에서 다시 재경험되게끔 이렇게 이제 현실을 왜곡시키는 것이죠. 이런 전략을 취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 전의 감정이 이제 극대화되었을 때 그래서 나를 대하는 그의 태도가 극단적으로 왜곡되었을 때 나는 아무 말 안 했는데 지 혼자 막 화가 나서 직직거린다든지 나는 아무 말 안 했는데 지 혼자 내가 좋아서 난리를 친다든지 이렇게 될 때에 나중에 돼서 어느 순간에 지가 퍼뜩 깨달을 수도 있고 또는 상담자가 그걸 찔러서 지금 자네가 나를 대하는 이 방법이 그러니까 지금 자네가 나한테 화를 내는 이게 아버지한테 대하던 것하고 비슷한 것 같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퍽 찔러주는 거죠. 이게 이제 해석이에요. 이렇게 적절한 때 해석을 해주면 내담자가 퍼뜩 깨닫는다. 아, 내가 아버지를 대하는 방식으로 대했었구나.
그러고 보니까 상담자만이 아니라 내가 직장의 상사도 그런 방식으로 대하고 있었구나, 뭐 했구나. 이제 이렇게 깨닫게 돼서 거기에서부터 벗어나게 된다. 요런 이제 이야기, 요게 정신분석에서 취하는 전략이에요. 그런데 로저스가 하는 이야기인 즉슨 헛소리 하지 마라. 치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거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다. 그거 치료 아니다. 그래서 로저스는 진실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담자가 내담자를 도와주려고 하면 내가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서 보여줘야 된다. 내부터가 솔직하게 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고 진실한, 자, 이 진실성이라고 하는 거는 두 측면이에요. 하나가 내가 나 자신에게 진실한 것. 그러니까 내가 나의 욕구를 잘 알아차리는 것, 나의 지금 내 생각을 잘 알아차리는 것, 내 감정을 잘 알아차리는 것, 이게 진실성이에요. 내 몸의 감각을 잘 알아차리는 것. 아무튼 내가 나를 잘 알아차리는 것. 그 다음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나를 잘 알아차렸으면 상대방한테 빨리빨리 자수해서 있는 그대로 나를 드러내주는 것. 좋으면 좋다고, 싫으면 싫다고,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이렇게 있는 그대로 이 반응해주는 것. 이게 이제 진실성이거든요. 이렇게 할 때 내담자가 결국은 용기를 내서, 사실은 내담자가 있는 그대로의 자신, 우리가 이제 로저슨 이걸 진실성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유기체라는 개념이 중요하거든요. 로저슨은 한 인간이 유기체로서, 유기체로서의 자기 경험을 그대로 잘 인식하고 그대로 유기체로서의 자신의 욕구에 맞게 생활을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유기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생물학적인 존재로서의 나가 유기체예요. 나의 몸과 몸 플러스 마음, 이게 유기체예요. 그런데 이 유기체로서 우리는 살아가지 못하고 어릴 때부터 자기라고 하는 것을 개발하게 된다. 부모의 칭찬과 지적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나의 경험 중에 이래서는 안 돼, 나의 욕구 중에 이래서는 안 되라고 내가 부인하는, 이건 나쁜 거야 라고 해서 부인하는, 이건 내 게 아니야 라고 부인하는 게 생기고, 또 그 다음에 내 게 아닌데 나는 이래야지 돼 라고 해서 끌어당기는 게 생기고, 그러니까 내가 원래 있는 그대로의 나를 나라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기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서 이런 상을 추구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유기체와 자기가 가능하면 겹쳐 있는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고, 유기체와 자기가 벗어나 있는 사람일수록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로저스는. 그러면 이렇게 유기체로부터 자기가 많이 벗어나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렇게 되면은 자기가 지금 어떤 감각을 느끼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못 알아차리죠. 자기는 이 유기체로부터, 유기체가 느끼는 걸 자기가 못 느낀다고요. 이게 나의, 자기의 지금의 감정도, 감각도 못 느끼고, 감정도 못 느끼고, 욕구도 못 알아차려요. 자신의 생각조차도 이게 내 생각이, 이런 것이죠. 그래서 뭐 생각은 그렇지만 아무튼 감각, 감정, 욕구, 자신의 진정한 감각, 감정, 욕구를 못 알아차려요. 그리고 대신에 헛거에 매달리는 거죠. 자꾸만 나는 이래야지 돼라고 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상황이 기쁘지 않은데 기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이고, 사실은 화가 나는데 아유 좋은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왜곡된 감정, 자신의 욕구도 왜곡되게 느끼는 거죠. 나는 실제로는 공부 안 하고 싶고 지금 놀고 싶은데 아니야 나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해, 나는 공부를 좋아해, 이렇게 이제 왜곡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부모가 이걸 바라기 때문에, 부모가 바라는 모습 쪽으로 가려는 거예요. 이쪽은 왜 내가 인식을 못하느냐? 부모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나쁘다라고 하니까 이건 내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체와 자기가 이렇게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벌어지는 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가 뭐냐? 부모의 조건적 사랑이 이걸 벌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면 이뻐하고, 공부 안 하면 화내고, 성적 잘 받아오면 이뻐하고, 성적 안 받아오면 화내고, 형제 간에 사이좋게 잘 지내면 이뻐하고, 싸우면 화내고 나무라고 등등하니까 이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기대하는 모습에 이거를 자기, 이런 거를 자기라고 생각하고, 이게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는 거는 자기가 아니라고 이제 부인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적 사랑 때문에 이게 벌어지는 거다.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저스가. 자, 그래서 유기체와 자기가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일치가 못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신 건강,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유기체와 자기가 일치되지 않는 것. 그럼 이것을 일치되게 하려고 하면, 이렇게 일치되지 않은 이유가 조건적 사랑 때문에 일치되지 않게 됐다면은 다시 이게 일치되게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조건적 사랑을 버리고 무조건적 사랑을 해줄 때, 괜찮아가 될 때 이게 다시 일치가 된다. 이제 로저스 이야기인 즉슨 요런 이야기예요. 요런 이야기인데, 자, 다시 이제 이야기가 돌아가서 아까 저 공감적 이해, 공감 이야기 하다가 지금 잠깐 옆으로 왔는데요. 그래서 이 프로이드 학파에서는 아무튼 이렇게 중립적 태도, 내지는 신상불명의 법칙, 이런 걸 이야기해서 최대한 치료자, 상담자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마라. 자신을 비밀에, 베일에 가려둬라. 그래야 지가 지멋대로 나에 대해서 추측을 함으로써 지 안에 있는 잘못된 이 모순이, 전이감정이, 이게, 그러니까 남한테 자신의 감정을 덮어 씌우는 거죠. 자기 생각을 남한테 덮어 씌우는 거죠.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나에 대해서 감정을 느끼는 이 전이감정이, 이 전이가 극대화됨으로써, 이 모순이 극대화됨으로써 결국은 스스로가 그거를, 자기가 그렇게 왜곡되게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느껴왔었구나라고 스스로가 깨닫게 되든지, 아니면 그때 치료자가 탁 해석을 해줌으로써 요게 지금 이거하고 네가 아버지에 대해서 느꼈던 그 아버지에 대해서 화가 난 감정을 지금 나한테 그대로 지금 표출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치료자가 탁 찔러줌으로써 아하하고 자기가 통찰을 하게끔 도와준다, 이런 거 하여튼. 그래서 이 전이 감정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흔히 이제 정신분석적인 치료자를 만나서 상담하는 내담자는 상담을 정말 재미없어 해요. 정말 지겨워하고. 왜? 벽에다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 하거든요. 뭐 무슨 반응이 와야죠. 내가 뭐 화를 내도 그냥 묵묵부답, 뭐 뭐를 해도 묵묵부답, 선생님 제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셔요 해도 묵묵부답, 어떻게 생각할 것 같은가 하고 그냥 치우니까, 말을 안 해주니까 소통하는 느낌이 없잖아요. 내 혼자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난리치고 속상해했다가 뭐 했다가 지금 계속 이런 상담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신분석, 정통 정신분석을 하는 사람들, 정통 정신분석 상담자한테 상담받는 내담자들은 진짜 억수로 갑갑해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로저스 이야기는 완전히 180도로 다르죠. 상담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상담은 내담자가 어떤 질문이든지 해오면 있는 그대로 최대한 솔직하게 내 생각을 물어보면, 선생님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그 생각은 별로인 것 같은데? 그건 별로인 것 같은데? 라고 그냥 그대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자네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금 왠지 모르게 내가 좀 화가 나네? 화가 나네? 라고 표현을 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표현해 주는,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내담자가 뭐를 배우게 되느냐 하면은, 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솔직하게 말해도 되는구나. 아, 저렇게 느껴도 되네. 등등. 이렇게 이제 그 솔직성을 배우게 된다. 그 진실성을 배우게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럴 때 서로 간에 진정한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가 된다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가 돼야 된다. 요 이야기인데.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공감적 이해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가 왔는데, 진단적 이해를, 프로이드 당시에 1940년대, 50년대는 프로이드 이론이 완전히 진리처럼 받아들여지던 시기인데, 그 시기에는 공감이라고 하는 건 중요한 개념이 아니고 이해가 중요한 개념인데, 치료자가 내담자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했는데, 이 이해에 두 가지가 있다. 진단적 이해가 있고 치료적 이해가 있다. 근데 진단적 이해가 한편으로는 더더욱 중요하게 간주되었죠. 알면서 잘 아는 게 1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차리는 것. 알아차렸지만 나는 입 딱 다물고 알아차렸다는, 내가 알아차렸다는 걸 전혀 내색하지 않는, 요게 진단적 이해예요. 일방적으로 내가 알기만 하는, 내가 판단하는, 요게 진단적 이해거든요. 그런데 치료적 이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알았으면
알았는 것을 되돌려줘야 된다. 이게 이제 치료적 이해거든요. 그러니까 자네가 지금 그 이렇게 화를 내는 거는 나한테 화를 내는 거는 자네가 아버지한테 화를 내는 방식과 비슷한 것 같은데 라고 내가 알아차린 말을 내가 이렇게 되돌려주는 거예요. 지금 자네가 이런 말을 하는 건 자네는 지금 막 지금 아무 걱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막 하지만 내가 볼 땐 자네가 지금 뭔가를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내가 알아차린 말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알아차렸으면 내 생각을 이야기해 주는 요거를 치료적 이해라고 표현했다고요. 그러니까 일방적이냐 아니면 전달되는 것이냐 이렇게 해서 진단적 이해와 치료적 이해를 이야기했는데 여기에서 공감적 이해는 뭐냐? 자, 공감적 이해라는 용어를 쓰던 사람들은 공감적 이해는 치료적 이해와 당시에 비슷한 의미로 쓰였는데 치료적 이해라는 용어를 놔놓고 공감적 이해라는 용어를 쓸 때는 또 뭔가 다르니까 쓰겠죠. 공감적 이해라고 하는 것을 쓰던 사람들은 소통을 중요시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보세요. 진단적 이해는 한 번 오고 끝이죠. 내가 알았어. 자 이게 얼마나 치료자들의 오만한 태도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뭐에 입각해서 알았다고 하는 거냐? 내가 공부한 정신분석 이론에 입각하자면 저 행동은 이런 것이야 라고 내가 딱 판단하고 치웠다는 거예요. 매우 판단적인 태도죠. 매우 판단적이고 평가적인 태도예요. 그러니까 치료자가 딱 내가 알았으면 내가 알았는 게 이게 진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진단적 이해고 치료적 이해는 뭐냐? 내가 알아차렸으면 내가 이렇게 알아차렸다라고 내가 알아차린 바를 지한테 설명해주는 던져주는 요것까지 하면 이게 치료적 이해예요. 아, 자네가 지금 말하는 데 보니까 자네 음성이 떨리고 뭘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자네는 지금 화가 난 것 같은데? 라고 탁 찔러주는 요게 치료적 이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까지예요. 공감적 이해는 뭐냐? 공감적 이해는 이걸로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 말 다시 들어봐야 된다. 자네 지금 목소리가 떨리는 거 보니까 자네가 지금 화가 난 것 같은데? 라고 찔러줬어요. 찔러줬는데 내담자 입장에서 아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화가 났네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요 선생님 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저는 화나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 순간적으로 뭐 이러이러해서 저는 잠시 목소리가 떨렸던 거예요. 뭐라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다시 지 이야기를 다시 들어봐야 되는 것까지가 가야 이게 공감적 이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다시 들어봐야 되느냐? 자 여기에서 이제 로저스 이론이 로저스는 현상학자예요. 현상학자. 현상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는 객관적 진실을 알 수 없다가 이게 현상학이에요. 현상학은 누구도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알아차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뭐냐면 지금 우리의 눈에는 색채가 보이잖아요. 빨간색, 파란색 등등. 근데 우리가 물리학 시간에 배워서 그거 알잖아요. 이 물리적 세계에는 빨간색, 파란색 이런 건 없어요. 단지 파장만 존재할 뿐이죠. 더 빠른 파장, 느린 파장만 존재할 뿐이에요. 그걸 우리는 빨간색, 파란색으로 우리는 알아차리는 거예요. 나의 감각과 지각이라고 하는 걸 거치면서. 자,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말에 대해서도 아, 저 단어를 듣고 아, 저 단어는 이런 뜻이야 라고 알아차리는 것도 나의 해석 체계를 거치면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외부 세상을 지각할 때 반드시 두 단계를 거쳐야 돼요. 하나는 나의 감각을 거쳐야 되고 또 하나는 나의 지각을 거쳐야 돼요. 지각은 뭐냐? 감각했는 거에 플러스 해석이 붙으면 그게 지각이에요. 어떤 소리가 들렸는데 어떤 소리가 와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들어보니까 아 저거 내 욕하는 소리네. 요게 지각이에요. 아 저거 개 짖는 소리네. 요 지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큰 소리가 들렸다. 요 감각이고 저 소리의 의미가 이런 것이네. 요게 지각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뭔가 보였다. 앞에 뭔가 보이네. 요거 감각이고 뭔가 보였는데 잘 보니까 어 엄마네. 요거 지각이에요. 내 친구네. 요게 지각이에요. 자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항상 우리는 외부 세계가 있을 때
지금 내가 이해하는 것은 이 외부 세계에 대해서 나의 감각과 나의 지각을 통과한 것만 내가 알 수 있어. 그랬을 때 이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 요소가 뭐냐면 해석이거든요. 나의 해석을 거친 것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상학에서는 뭐냐. 자, 지금 똑같이 제가 강의하는데 내지는 똑같이 영화를 보고도 우리는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사람들마다 영화 평이 중구난방이에요. 야, 저 영화 정말 좋다는 사람도 있고 아, 뭐 저래 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전부 다 각자의 그 해석을 거치기 때문에 감각과 지각을 거치기 때문에 각자의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좋다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안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거예요. 내가 내 자식이지만 내 남편이지만 아내지만 내가 저 사람을 아느냐? 저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을 내가 저 사람이 지금 화가 났네? 저렇게 말하는 건 나를 무시하는 말이네? 이거 자체가 화가 났다, 나를 무시하는 말이다, 이거 자체가 나의 해석이 들어간 거라는 거예요. 해석이 없이는 지금 막 소리 지르는데 화가 났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 저 사람이 지금 뭐가 어디가 몸이 아픈가? 어디 불편한가? 왜 저러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나를 무시하네 하는 것도 나를 무시한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오, 저 사람이 지금 딴 일 때문에 무지무지하게 지금 열받았구나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딴 사람한테 지금 화가 났네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항상 이거 자체가 긴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긴지 아닌지. 자, 그래서 긴지 아닌지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한테 다시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렇게 지금 방금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맞아 라고 하면 맞는 거고 아니야 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자, 이게 화가 난 것 같은데 맞아 하면 화가 났구나가 되고 아니야 하면 내가 잘못 짚었나 하고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이제 이 현상학자들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은 자, 우리가 아무리 부부간이라 할지라도 부모 자식간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저 사람을 결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한 평생을 살아도 내가 아는 내 남편은 내 남편은 고지식하고 너무 말이 안 통하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는 이것은 내 남편의 진짜 모습이 아니고 내가 내 남편에 대해서 생각하는 나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나의 생각만 알 수 있는 것이지 나의 해석만 알 수 있는 것이지 정말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 길이 없다. 이 이야기예요. 내가 아는 모든 것은 이 순간에 내가 이렇게 생각했구나 이 순간에 내가 이렇게 느꼈구나 하는 나의 생각을 알아차리고 나의 느낌을 내가 알아차릴 수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현상학의 입장이에요. 이게 현상학의 입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현상학에서는 뭐냐 하면 내가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어떤 말을 했는데 이 말이 어떤 말인지를 내가 알아들으려 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처음에 어떤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지금 나를 무시하는 말이네 또는 나를 좋아한다는 소리네 라고 내가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 알 길이 없잖아요. 이게 단지 나의 해석인지 알 길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나를 지금 무시한다고 내가 느꼈다 하면은 다시 지금 방금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라고 본인한테 다시 돌려줬어요. 그래서 본인의 다음 피드백을 보니까 이게 무시하는 게 맞네. 또는 나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네 알아들었어요. 나를 좋아한다는 말로 들리는데요. 본인의 말을 들어보니까 나를 좋아한다는 게 맞네. 또는 아니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본인의 말을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판단이 맞는지 틀린지를 알려면 다시 한번 돌려서 다시 한번 이 생각을 그대로 공개를 해서 솔직하게 진실성이죠. 솔직하게 공개를 해서 상대방이 다시 말하는 걸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반드시 그러니까 로저스 입장에서 보자면 보세요. 진단적 이해 그거 택도는 그건 혼자의 치료자의 망상이다. 이렇게 되죠. 치료자 혼자의 망상이지 그게 어떻게 진리가 되느냐. 그다음에 치료적 이해 그거 가지고도 택도 없다. 그거는
그건 내 말이 맞다고 지금 돌려주는 거죠. 나는 지금 네가 화가 났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네 화난 거야. 뭐라고 치료자의 의견을 그냥 이야기했을 뿐이죠. 이게 진리인 것처럼.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지가 화가 났다라고 느꼈다고 해서 지가 화가 났는지 아닌지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지가 화가 났다라고 느꼈으면 이걸 진리인 것처럼 잡으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근데 프로이트 정신분석학파들은 이걸 진리인 것처럼 잡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아는 모든 정신분석 이론에 나는 이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야. 그 이론에 비추어 볼 때 이건 이런 행동이라고 판단하는 게 적합해. 이렇게 항상 내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항상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정신분석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더 판단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고 정신분석 공부를 안 한 사람은 더 판단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놓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정신분석 이론가들의 입장에서는 이 상대방의, 저 사람의 무의식에 대해서, 저 사람의 속마음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정신분석학자, 치료자가 제일 잘한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주변 사람들이 잘한다. 지의 속마음에 대해서 제일 모르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지 자신이다. 왜? 방어 때문에. 합리화라든지 등등 이런 방어 때문에 지가 지 마음을, 지가 지 자신에 대해서 제일 모르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가족이나 친구나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진짜 제대로 아는 사람은 정신분석가가 제대로 아는 거다. 이렇게 되죠. 근데 로저스 이야기에 가면 완전히 거꾸로죠. 로저스 이야기는 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지 자신이다. 지 자신 아닌 다른 누구도 지 이상으로 지를 알 길이 없어요. 로저스 이론에서는. 그 다음에 지를 그나마 좀 안다는 사람이 누구냐? 알라고 기를 쓰고 노력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상담자도 상담자라고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상담자가 끊임없이 피드백 과정을 거치는, 자기가 이런 생각이 들면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맞나요? 라고 맞나요? 정답은 누가 가지고 있다? 내담자가 가지고 있다. 지 본인이 가지고 있다. 치료자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치료자가, 이 내담자가 지금 화가 난 것 같아. 지금 저 조현병 당사자가, 조울증 당사자가 화가 난 것 같아. 아니면 뭐 이래서 힘들어하는 것 같아. 그건 치료자 생각일 뿐이고, 화가 난 것 같아 같이 보이네요 라고 해서 지가 화가 났어요 라고 하면 아 화가 났구나로 받아들이면 되고, 아닌데요 하면 다시 또 처음부터 다시 작업을 해야 되는 건 뭐죠? 지금 얼굴이 지금 이렇게 긴장되어 보이고 뭐 이렇게 뭔가 좀 표정이 뭐 어둡고 지금 뭐 손에 힘이 꽉 들어간 것 같고 등등 이렇게 보이는데, 그럼 화가 난 게 아니라면 이게 뭐죠? 라고 했을 때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어젯밤에 지금 잠을 못 잤는데 너무 지금 몸이 피곤하고 안 좋다라고 표현하면 아 그런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본인이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치료자든 상담자든 본인한테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된다. 정답은 본인이 가지고 있다. 이게 로저스의 생각이에요. 로저스는 서로 많이 다른 생각이죠. 그래서 이 공감적 이해라고 하는 게 뭐냐?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가 알아차렸으면 지한테 저는 이렇게 알아차렸는데요 라고 이야기해서 다시 지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까지, 그래서 내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를 점검해보는 것까지가 갈 때 이게 공감적 이해다라고 하는 거예요. Empathic Understanding이다. 당시에 쓰이던 용어가 이렇게 쓰였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저스가 이 용어를 그대로 썼더니 당시에 이제 이 용어가 이렇게 쓰이니까 로저스는 자기가 용어를 장명해서 낸 게 아니고 공감적 이해라는 용어를 자기가 장명해 낸 게 아니라 1940년대, 1950년대에 사용되던 학술 용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자기는 공감적 이해를 해야 된다. 자, 이 공감적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은 뭐냐? 진단적 이해하면 절대 안 된다. 그거는 택도 없는 이야기다. 치료적 이해로도 많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공감적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게 로저스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당시에. 그 당시에 쓰던 용어의 관행으로. 그런데 공감적 이해라고 쓰고 나니까 이게 진단적 이해, 치료적 이해, 공감적 이해라는 이 용어를 공부하는 상담자들이 알고서 로저스의 공감적 이해라는 용어를 봤으면 좋았을 텐데, 불행히도 1940년대, 50년대 이런 용어들이 사용되다가 그 다음에 프로이트 이론이 퇴출되면서 1960년대에 거품 빠지기 시작해서 70년대에는 퇴출됐고, 정신과 영역에서는 지금 퇴출됐다고 보면 돼요. 프로이트 이론은. 프로이트 이론은 지금 어디서 쓰고 있느냐. 예술을 하는 사람들.
문학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프로이트 이론을 쓰고 있지만 정신과에서는 더 이상 프로이트 이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한때 그런 게 있었지 정도로 생각하는 거지 프로이트 이론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아직도 소수가 있긴 하지만 거의 없어. 학계의 주류가 아니에요. 그거 거의 지금 퇴출당한 개념이에요. 지금은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용어를 안 쓰니까 이제 진단적 이해, 치료적 이해 뭐 이런 용어들을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배우질 않는단 말이에요. 공감적. 그러니까 진단적 이해, 치료적 이해, 공감적 이해라는 이 용어 자체의 차이를 모르고서 공감적 이해라는 용어를 딱 대하니까 지금은 요새는 공감이라는 단어가 엠파시가 요새는 유행이란 말이에요. 상담계에서. 상담자는 공감을 잘해줘야 된다. 공감할 줄에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아 공감적 이해가 공감인가 보다. 이렇게 해서 이거 그냥 퉁치고 지금 작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저스가 그걸 개탄해서 말년에 1980년대 자기가 죽기 전에 마지막에 쓴 책에서 이거에 대해서 언급하는 귀절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용어를 잘못 붙였다. 정확한 이해라고 했었어야 됐다. 우리가 내담자를 상대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가 어떤 판단이 들었다, 생각이 들었다 할 때 이게 맞다고 잡으면 안 되고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판단, 생각, 느낌이 들었으면 이런 거 아니냐라고 나는 이렇게 느꼈는데 본인이 어떠냐, 이게 맞나 틀리나로 상대방한테 반드시 물어봐라. 물어봐 상대가 다시 맞아요, 틀려요 라고 하면 그 상대가 맞다 하면 맞는 거고 상대가 틀려요 하면 그때부터 다시 또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작업을 해라. 답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다. 그게 그래서 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상대방이 오케이 할 때까지 맞아요 라고 할 때까지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해야 된다. 그게 로저스가 이야기하는 공감적 이해라고 하는 용어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로저스가 제가 이제 보세요. 로저스는 평생을 추구했던 게 이거예요. 상대방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상대방을 정확하게 이해할까? 이게 평생을 추구했던 거예요. 로저스가 어린 시절에 또래가 없이 자랐어요. 아주 시골 미국 깡촌에서 주변에 자기 또래가 하나도 없는 그런 마을에서 어른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른들만 있는 그런 마을에서 로저스가 어린 시절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들어가면서 처음으로 또래들을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로저스가 대학 생활 때에 친구들 사귀고 뭐 세상 구경하려고 엄청 애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무슨 자원봉사, 평화봉사단이 뭔지 모르겠다. 뭐 해서 중국에도 와서 뭐 2년간인가 있다가 가고 아무튼 처음에 자기 아버지가 목사여서 처음에는 신학과, 목사가 되려고 신학과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아닌가 보다 하고 그 다음에 사범대학으로 교육학과로 옮겼어요. 교육학과로 옮겼다가 거기에서 나중에 심리학 전공으로 다시 빠진 거예요. 그래서 로저스가 논문을 쓸 때 로저스가 박사과정을 할 때 미국의 로샤 검사가 처음으로 도입이 돼서 하여튼 그런 쪽을 처음에 젊은 시절에 또 열심히 공부하고 했었죠. 그랬는데 아무튼 로저스가 그랬기 때문에 대학 생활부터 시작 로저스가 평생에 걸쳐서 로저스가 추구했던 거는 어떻게 하면 내가 상대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 상대방의 생각이 뭔지를 어떻게 정확하게 상대방의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상대방의 저 말의 말뜻이 뭔지를 어떻게 내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로저스가 평생을 추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진실성과 무조건적 긍정적 관점과 공감적 이해인데 로저스가 평생을 추구했던 게 이 공감적 이해, 즉 정확한 이해,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추구했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게 되면은 밑에 이 두 가지가 밑받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성이 밑받침이 돼야 되고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이 밑받침이 될 때에 공감적 이해가 비로소 가능해진다. 로저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자, 지금까지 이제 길게 장황하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제 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로저스가 이야기한 이 상담자의 세 가지 태도 이거는 거의 진리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상담자들이 이 태도를 갖추고 상담을 해야 된다. 이 위에 기법이 자리 잡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진실성부터 시작해서 결국 진실성이라고 하는 게 두 측면이라 했잖아요. 내가 나 자신에게 진실한 것.
내가 나 자신에게 진실하다는 게 뭐냐? 내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 요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내가 느끼는 나의 감각을, 감각이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알아차리고, 좋으면 좋다고 알아차리고, 나의 감각을 예민하게 알아차릴 줄 아는 것, 나의 감정을 예민하게 알아차릴 줄 아는 것, 나의 욕구를 예민하게 알아차릴 줄 아는 것, 그리고 이것이 나의 감각이고 감정이고 욕구라고 인정할 줄 아는 것, 요게 나에게 진실한 거죠. 그리고 내가 상대방에게 진실한 것은 상대에게 가능하면 속이지 않고 나의 감각, 감정, 욕구, 생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것. 요게 진실한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느냐. 상담실에서 내담자가 상담자한테 여러 가지 물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여러 어떤 비행이라든지 성적인 여러 난잡하게 했던 거라든지 쭉 이야기해 놓고 내담자가 상담자한테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선생님도 혹시 바람 피우신 적이 있나요? 라고 물을 때 이게 대답하기가 난감하잖아요. 있다 하기도 그렇고 없다 하기도 그렇고 만약에 난감할 때에는 뭐가 진실성이냐라고 하면은 지금 그 말에는 내가 별로 대답을 안 하고 싶다라든지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당황스러운데 나는 별로 대답하고 싶지 않네 라고 하면 이게 진실성이죠. 내가 지금 대답하고 싶지 않으면 대답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고 당황스러우면 당황스럽다라고 말을 해야지 되는 거죠. 요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묻는다 해서 바람 피웠다고 해서 바람 피웠다라고 자수하는 게 꼭 진실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묻는 말에 묻는다고 해서 정확하게 뭐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하는 이게 진실성이 아니라 나의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나의 느낌이 불편하면 아 지금 그 질문은 내가 상당히 좀 불편하다. 별로 그 질문에 내가 대답 안 하고 싶다. 그게 그렇잖아요. 그게 솔직한 지금 내 마음이잖아요. 이렇게 반응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프로이트 학파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런데 어찌됐건 로저스 학파에서는 로저스 쪽에서는 이렇게 최대한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프로이트 쪽에서는 나는 온데간데 없고 만약에 똑같은 질문을 받으면 그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지? 라고 본인한테 돌려버리잖아요. 나는 베일에 딱 감춰버리고 본인한테 돌려버리는 그 즉 자네가 지금 그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지?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진실성의 태도로 대해야만 우리가 진실성의 태도로 대한다는 것은 진실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유기체와 내가 자기가 가급적 일치되는 요게 진실성이에요. 이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건 진실하지 않은 거고 이게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럼 결국은 뭐냐 자기라고 하는 게 허상이거든요. 끊임없이 내가 나의 유기체의 상태를 자각하려고 노력하는 이렇게 돼야 되죠. 요게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도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수행하는 거하고 우리가 특히나 이게 출발을 뭐로부터 출발하는 거냐 감각으로부터 출발하는 거 나의 몸으로부터 무슨 말이냐면 몸이 마음보다 훨씬 정직해요. 나의 몸이 정직하다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몸하고 마음을 자꾸 분리시켜 생각하고 몸은 별거 아니고 내 마음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로저스의 이야기인즉슨 그렇지 않죠. 이게 유기체라고 하는 로저스는 셀프는 가짜라는 거예요. 유기체가 진짜라는 거예요. 오게니즘 영어로 오게니즘을 유기체라고 유기체는 오게니즘을 유기체라고 번역하지만 생체, 생물 그거거든요. 오게니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기관이라고도 번역하고 하여튼 살아있는 것, 살아있는 것, 살아있는 생체, 살아있는 생물, 몸뚱아리 이게 유기체예요. 그러니까 몸뚱아리 플러스 마음이 유기체거든요. 유기체는 근본이 몸이에요. 몸. 그러니까 뭐냐면 나의 몸의 감각에 정직하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성을 회복하려고 하게 되면 내가 진실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끊임없이 내가 내 몸의 감각을 자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상담자가 지금 내담자와 마주 앉아서 대화를 나눌 때에 상담자가 끊임없이 자기 몸의 상태를 자각을 하면서 상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담자가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지금 심장이 뛰고 있나? 갑자기 숨이 가빠지나? 갑자기 내 목소리가 떨리나? 내가 어디가 손이 딱 긴장이 되나? 이런 내 상태를 관찰하면서 상담을 하는데 갑자기 내가 나도 모르게 심장이 탁 뛴다 나도 모르게 힘이 딱 들어간다 알아차려 왜 이런지
아, 내가 방금 말을 듣고 내가 긴장했구나. 방금 말을 듣고 나도 모르게 화가 났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런 정보를 수시로 상담 중에 공개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방금 자네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심장이 뛰네. 막 나도 모르게 손에 힘이 들어갔네. 이렇게 하면서 상담을 하는 요게 진실, 이게 로저스식의 상담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진실성, 그다음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은 비판단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앞에도 이야기했죠. 조건적, 긍정적 관심이라고 하는 게 이게 사랑이거든요. 자, 이것도 이래요.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자, 용어를 조금만 설명하고 지나갈게요. 관심과 무관심. 가장 안 좋은 게 무관심이죠. 무관심보다 좋은 게 관심이에요. 관심인데, 관심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긍정적 관심이 있고, 부정적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 관심은 보면, 아이고, 이뻐라. 요게 긍정적 관심이고, 볼 때마다 열받는 게 요게 부정적 관심이에요. 볼 때마다 열받고, 걱정스럽고, 한심하고, 그럼 부모님들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애에 대해서, 애가 발병하고 난 이후로, 혹시 내가 계속 부정적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오늘은 자가 좀 어떤가 하고, 계속해서 초점을, 애의 좋은 점에다 초점을 안 두고, 내 걱정되는 마음을 딱 붙잡고, 애의 안 좋은 점을 계속 스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저거 안 좋은데, 저거 어떤데, 저거 만데 하고, 계속해서 한마디 하고 싶은 생각이 올라오고, 요거 부정적 관심이에요. 볼 때마다 걱정스럽고, 한심하고, 열받고, 화나고, 속상하고 등등 이 부정적 관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 관심을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려고 하면 일단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야 돼요. 무관심하면 그건 애초에 관계 형성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무관심한 경우도 많아요. 부모님들 애가 부모님하고 대화를 하려는데 부모님 신문만 보고 애 쳐다도 안 보잖아요. 이건 무관심한 거잖아요. 완전 생무시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애초에 관계 형성이 시작이 안 되는 것이고 관계 형성이 시작이 되려면 일단은 관심을 보여줘야 돼요. 일단은 애한테 관심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관심의 두 종류가 있다. 긍정적 관심이 있고 부정적 관심이 있다. 우리가 흔히 잘못하면 부정적 관심을 계속 보여줄 수가 있어요. 애도 부모한테 계속 부정적 관심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애가 끊임없이 부모한테 화내고 부모한테 시비 걸고 화내고 소리 지르고 하는 게 부정적 관심이에요. 계속 부모 쟁쟁거리고 부모 보채고 자 애가 무관심하면 부모한테 애초에 가까이도 안 와요. 부정적 관심은 뭘 의미하느냐면 당신과 관계를 맺고 싶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진짜로 실망했으면 더 이상 그 사람한테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애초에 상대를 안 해요. 애초에. 이게 그런데 계속 쫓아다니면서 괴롭힌다. 계속 얼굴만 보면 뭐라 한다. 계속 나한테 부당한 요구를 해온다. 이게 부정적 관심으로 나를 대하는 거거든요. 부정적 관심으로 나를 계속 대한다는 것도 뭐냐면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좋은 관계가 되고 싶다는 게 밑바탕에 있어요. 근데 좋은 자기가 원하는 좋은 관계가 안 되니까 나한테 계속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그 밑에 욕구는 좋은 관계를 원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욕구가 없으면 애초에 부정적 관심조차도 안 보여요. 계속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애만 보면 계속 화가 나고 나무라게 되고 입을 대게 되는 게 뭐냐. 기본적으로 그래도 애하고 잘 지내고 싶고 뭔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게 이제 마음에 안 드니까 계속 부정적인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를 만들려고 사실은 좋은 지하고 내하고 서로 웃으면서 좋게 잘 지내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이게 계속해서 안 좋은 쪽을 던진단 말이에요. 이게 부정적 관심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긍정적 관심과 부정적 관심이 있는데 긍정적 관심을 가져야 된다. 긍정적 관심이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에요. 부정적 관심은 우리가 말하는 증오와 미움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긍정적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서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우리 인간을 병들게 만드는 게 조건적 긍정적 관심이 인간을 병들게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조건적 긍정적 관심이 조건을 걸게 되면 조건적 긍정적 관심은 다른 말로 하면 조건적 사랑이에요.
우리가 애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자기 자신의 유기체로서, 온전한 유기체로서 못 살아가고, 자기라고 하는 게 생겨서 이 유기체와 분리가 되고, 유기체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가 생각하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헛개비인 이거를 나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조건적 사랑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애한테 보여준 조건적 사랑 때문에 애가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화가 났을 때 화내고, 좋은 거 하고 싶은 거 하고 등등 호기심을 추구하고 이렇게 못 살고, 화가 나도 참아야지 되고, 자기 호기심을 느껴도 참아야 되고, 관심도 없고 호기심도 없는데 부모가 하라 해서 공부든 뭐든 하라 해서 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나는 원래의 나는 이게 원래의 내 모습인데, 난데 부모는 자꾸 이런 사람이 되라고 요구를 하니까 이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원래의 나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게 나인 거로 착각하고 살고 있다. 요거거든요. 요게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저스가 볼 때 병이 뭐냐. 유기체와 자기가 거의 일치되면 이건 병이 없는 사람, 정신적으로 매우 건강한 사람인데, 유기체와 자기가 이렇게 불일치가 심하면 이게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병인데, 그럼 이렇게 병든 사람을 우리가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러니까 유기체로부터 자기가 이렇게 멀어져서 유기체를 자기라고 생각을 못하고 이거를 엉뚱한 걸 자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게 유기체가 자기라고 하는 걸 다시 자각하고 유기체의 감각과 욕구와 감정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되돌아가게, 이 헛개비를 버리고 되돌아가 이렇게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무조건적인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건적 사랑 때문에 벌어졌다는 거예요. 조건 거는 쪽으로 왔다는 거예요. 부모가 칭찬하는 쪽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조건 걸지 마라. 아무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게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상담실에서 지가 뭔 말을 하더라도 조건이 없이 아 그러나 그러나라고 받아들여라. 이렇게 어떤 말을 해도 다 허용이 된다. 이런 게 결국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다시 자기의 감각, 감정, 욕구에 충실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이게 아 이런 말을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느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구나가 돼서 안 돼가 아니라 되는구나가 됨으로써 이렇게 좁혀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애쓸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됨으로써 내가 아닌 쪽으로 덮어서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진실성과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과 공감적 이해. 이게 이제 로저스가 이야기한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태도를 가십시오. 그 다음에 한계 설정. 요거 이야기까지만 하고 쉴게요. 한계 설정. 자, 한계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의 필요성. 하나만 하면 되죠. 한계 설정이 뭐냐면 경계가 있어야 된다. 선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부모 자식이지만 선이 있어야 된다는 게, 이게 이제 자녀가 발병을 하고 나면 부모가 자녀에게 잘해준다고 잘해주다가 보면은, 자, 부모가 자녀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도 있고, 역으로 자녀가 부모를 과도하게 침해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서로의 선이 없이 완전히 엮여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선이 필요하고, 아무리 자녀가 불쌍하고 지금 힘든 상황에 있지만 선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자면 그림을 제가 이렇게 그려놨죠.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가족의 자기결정권 해서 가운데 선을 딱, 벽을 딱 쳐놨는데, 당사자와 가족 간에는 상호 존중이 필요합니다 하는 거죠. 무조건 잘해주기만 하는 것, 눈치 보는 것, 맞춰주는 것, 절절매는 것, 언어폭력, 신체폭력을 허용하고 방치하는 것 등은 자기 자신을 노예가 되도록 방치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자,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게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줘야 되고 가족의 자기결정권도 존중받아야 되는데, 상당수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을 안 해줘요. 부모 뜻대로 하려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애는 입원하기 싫어하는데 부모가 강제로 입원시키는 것.
애는 약 안 먹으려 하는데 부모가 강제로 약을 먹이는 것, 애는 뭘 안 하려 하는데 부모가 강제로 하게 하는 것, 또는 뭘 하고 싶어 하는데 부모가 강제로 못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게 전부 다다. 심지어는 진료실에 왔을 때, 상담실에 왔을 때 애가 어떤 말하려고 하는데 부모가 가로막고 부모가 대신 말하는 것, 이런 거 전부 다다. 다 부모가 애들을 침해하는 행동이에요. 부모 자식 간에 애들 방문을 벌컥벌컥 그냥 열고 막 들어가는 거, 이런 거 좀 허락받지 않고, 이게 전부 다 침해예요. 그래서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뭐에 대한 결정권이 자기 내 몸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게 자기 결정권이에요. 제일 중요한 내 몸이 지금 여기 누울 건지 앉을 건지 일어설 건지, 이 안에 있을 건지 방 안에 있을 건지 거실로 나갈 건지 집 밖으로 나갈 건지, 이것을 결정하는 권리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에게 있다. 이게 자기 결정권이에요. 또 나의 몸과 나의 시간을 어떻게 쓸 건지, 내가 지금 잠을 잘 건지 공부할 건지 운동할 건지 노래 부를 건지 나의 시간을 어떻게 쓸 건지, 이게 나한테 있다. 이게 자기 결정권이에요. 그러니까 애는 자기 몸을 어떻게 할지는 지 몸이니까 지가 지한테 맡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 시간을 어떻게 쓸지도 지 시간이니까 지한테 맡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결정권. 내 몸과 내 시간은 내가 결정, 어떻게 쓸지를 결정하는 것이고, 지 몸과 지 시간은 지가 어떻게 쓸지를 결정하는 거다. 이게 딱 분리가 되면 되는데, 부모들 중에는 애 병 낫게 한다는 미명하에, 애 잘되게 해야 된다는 미명하에 애의 몸을 어떻게 할지를, 내가 이 몸을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또 애의 시간을 이렇게 저렇게 내가 마음대로 애의 시간 계획을 잡아서 아침부터 시작해서 안 일어난다고 혼내고 억지로 깨워서 이렇게 세우고 뭐 해라 어디 보내고 뭐 보내고 쫙 시간표 짜서 치료하겠다고 막 하는, 이게 전부 다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수 부모가 극성 맞은 부모일수록 내가 얘 반드시 내가 완치시킬 거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들여서, 모든 노력을 다 들여서 내가 얘를 기필코 이 병이 낫게 할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 시작, 애의 자기 결정권은 무시하고 부모가 막 마구 결정해서 이걸 하는, 폭력적으로 폭압적으로 하는 부모들도 상당수 있어요. 이게 이제 한편 이게 문제고, 또 한편으로는 애가 이제는 부모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래서 애가 집에서 자칫 잘못하다 보면 애가 집에서 왕노릇하고 지내는, 폭군이 되는, 그래서 부모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애 허락받아야지 되고 집안에서 뭐를 숨도 제대로 쉬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이런 것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부모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경계의 필요성이라고 이야기할 때 특히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애가 부모를 함부로 하려고 할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잘해주기만 해서는 안 된다. 애한테 잘해주더라도 일정한 선은 그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은 자기 자신의 권익을 지켜야 한다. 자신의 자기 결정권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자기 결정권이 뭐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신의 몸, 즉 자신의 감각과 행위, 자신의 몸과 자신의 마음, 욕구, 감정, 생각, 가치관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권이다. 그래서 상호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상대방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주는 것. 그래서 이건 뭐냐, 간섭하지 않는 것, 그리고 간섭받지 않는 것, 비난하지 않는 것, 비난받지 않는 것, 강요하지 않는 것, 강요받지 않는 것, 이런 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아이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주고 있는가? 또 한편으로 나 자신의 자기결정권을 내가 지켜내고 있는가, 요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에 이야기하는 게 가족 환자 관계 개선과 관련해서 너그러운 무관심, 감정은행 통장, 로저스가 제안한 상담자 이 세 가지 태도, 그리고 한계 설정, 요거에 대해서 지금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10분간 쉬고 다음 시간에 이제 가족 환자 간의 대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분간 쉬겠습니다.